저희 대한상의에서 왜 이런 푸드테크하고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도대체 대한상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해서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작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그럼 우리 기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코로나 기간에 취임을 하셨고요. 그 기간에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국민들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전을 해서 4,700개의 아이디어가 응모가 됐고요. 그 중에서 기후테크 관련된 부분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련된 내용을 SBS 방송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리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실제로 사업화에 진행되는 부분까지 계속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보면 또 치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스토리텔 지역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야간에 우리가 진료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폐업했거든요. 그래서 그 폐업한 기업들을 다시 살리고 거기서 나온 노하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농식품 농가의 그런 종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비소거 차단 그런 필터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에 대한 결제 플랫폼, 이런 아이디어들이 쭉 올라왔었고 저희가 사업화로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쭉 들어보고 관련된 선정된 사업들을 사업화도 진행을 시켜서 실제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하고 연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해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중이 없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심도 있게 전문가들 논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자 의미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방송이 나갔었는데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그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총체적 구체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슈였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선정된 게 한식 산업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많은 이슈가 있고 한식 산업화, 한식이라는 거를 식품산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혹시 뭐 이 음식업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음식 숙박업의 그런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음식점 중에서도 특히나 한식을 그 주로 하는 음식점이 타 음식에 대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식품 시장에 대한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 음식을 먹지 않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이런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음식을 먹으러 관광을 하는 부분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대만에 여행을 가도 대만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에 1조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경희대 HAP 애널리틱스의 연구 용역을 줘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한식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23조 원의 파급효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고요. 거기에 따라서 92만 명이 넘는 취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식 산업, 특히 그 이 식품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봤고, 잘 성장시키고 키우면 굉장히 많은 국가 발전에 여러 가지 가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근데 그것과 이런 푸드테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그런 추진 전략을 보면 문화적 홍보 아닌 한식 연관 산업 필요하다, 밸류체인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분석에 대한 게 필요하고, 관련된 업종이 해외 진출할 때 보면 중복 공급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체계적인 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초 운영도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결국은 푸드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다라고 봐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한식을 보면 인건비 한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밖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 빕스나 이런 그 식당에 가보면 그 로봇이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뜨거운 물을 취급하는 거에 대한 비용처뿐만 아니라 서빙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일반 식당에서도 로봇들이 대부분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식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인건비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식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푸드테크다라는 그런 연관성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저희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글로벌 패러다임이지만 새로운 경제의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푸드테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탄소 중립이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 이슈를 보면 대부분 산업에 대한 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농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한 670만 톤의 탄소를 농업에서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가 발생하는 어떤 뭐 메탄에 대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농식품부가 메탄을 이제 규제하는 인증제 같은 것도 지금 도입을 해서 그런 농업 부분에서의 탄소 감축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푸드테크에서 새로운 발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푸드테크 부분에서 선정된 부분을 보면 대체 식품이라든지 스마트 식품, 뭐 에그테크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농업을 하면서 뭐 쓰는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을 쓰는데 탄소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테크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면서 푸드테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사실 그 푸드테크라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지금 여러 가지 식당들의 어려운 점, 한식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내 그 큰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그 세계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후테크 육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맞아 떨어져 있는 저렇게 교집합 부분이 푸드테크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식 산업의 미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대한상의가 이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겠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의 지속가능 경영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기후테크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국가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과거의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기업들한테 한번 도움을 줘보자. 기후테크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럼 우리가 이런 산업에 참여해서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받아보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직접 참여해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지속가능 경영은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감축 인증이라는 부분, 지난번에 어떤 그 회사를 만났는데 아까 대체 식품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대체 식품은 사실 요 밖에 있는 식당도 저서시나 이런 천연 자연 재료,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고기의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소의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소의 세포만 뽑아내서 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똑같은 소고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이 실제로 포스텍이나 이런 쪽하고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반 소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게 우리나라는 상업용으로 쓰는 것에서 조금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근에 농식품부가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였고 저희 쪽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 풀리기 전에도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연계시켜서 관련된 규제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업품에서의 탄소 발생 부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인증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탄소 감축 인증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증을 통해서 그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그런 투자도 많이 유치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탄소 감축 관련된 기술, ESG 관련된 포바 포함이 되겠는데요. 금융대 프로그램도 저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푸드테크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시작하는 기업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후테크 센터하고 기후테크 산업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체결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한식산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해서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문성 확보하고 기업들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막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관련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서 품산업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홍보도 더욱더 노력할 생각이고요. 이게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꾸준히 홍보해서 식품 관련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